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또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에 빠지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뭐 모르겠다 하고 즉답으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분도 계시고 또 지난 삶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바로 어제 저녁에도 큰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베드로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고난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로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감동, 그 감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심이었던 것은 베드로가 했던 말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가 진실을 말하는가를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세 번씩 반복해서 물으셨을 때에도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 거짓말을 밝혀내는 사람은 능숙한 수사관이라든지 형사들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형사가 와서 또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다음날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수백 번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똑같으면 진실인데 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거짓말은 자꾸 바뀌게 되어 있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물어보셨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얼마나 공포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때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너도 죽어야 돼 라고 말할 때에 거기서 아, 저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베드로는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아, 저 예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을 사람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죽어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죽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석방되거나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살고 보자 아마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랑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으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베드로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사실 교훈 받아야 될 그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질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하는 한 해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오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고백이 우리가 구체적인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부르셨던
그런 호칭이죠. 요한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시모나. 다시 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내 이름을 내가 바꿔줄게 하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란 뜻이죠. 너의 이름 위에, 너희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이전에 육신의 이름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의 마치 증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셨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부르실 때가 물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육신의 모습 그대로 처음 너를 불렀던 그 모습으로 내가 너를 다시 대하길 원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육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도, 내가 옛 습관, 옛 죄악의 삶을 다시 돌아갔어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고 이런 이유들 중에 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떠난다 그래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시 옛 습관, 다시 술 중독, 또 마약 중독, 폭력, 여러 가지 악한 행위로 다시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런 자책 때문에 신앙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뭐 술, 담배를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갈등하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당 들어오시기 전에 5분 전에 피고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빨리 끝나고 나가서 피시라고. 술 때문에? 아니에요. 토요일 밤만 드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서 좀 드셔도,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자책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 여러분 절대 아닌 것이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비록 제가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 동료들이 깔깔거리고 웃을 정도로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잘 압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내가 믿는다면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다시 우리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악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아줄 같은 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적, 이 딸이 다른 자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늘 꾸지름을 주고 늘 책망을 하고, 넌 왜 이렇게 못하니? 왜 너 오빠보다 못하니? 동생보다 못하니? 늘 그렇게 책망을 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시집 보내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구박만 했던 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린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란 게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 그래서 더 정이 가는 거죠. 더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남들이 바라볼 때에 거룩하고 부유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삶같이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정말 진토에서 살아가는, 그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로 인해서 멸시받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내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은 죄의 또 과거의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이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밖에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다시 우리는 옛사람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주님 품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가깝게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할 때 베드로는 이 과거 생각이 나서 또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제가 죽겠습니다. 아, 가만히 있는 옆 사람은 왜 건드려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제자들은 왜 그냥 끌어다가 다 이 사람들 버려도 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 정말 그 자만심,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제일 먼저 나를 버리고 떠났지 않았느냐? 아니,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저주까지 하지 않았느냐? 정말 실망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면 이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깨달았어야 됩니다. 야,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보니까 야, 이 사람 김 집사님 보니까 말이야 믿음이 형편없어. 에이, 박 집사님 보니까 아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까? 아이고, 뭐 이 권사님 바라보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왜 그거밖에 못해? 아이, 우리 장로님들 바라보니까 야, 장로님들이 돼갖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뭐 헌신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늘 그냥 비판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비판하게 돼요. 그런데 몇 번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정말 죄의 유혹 속에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모습을 경험하고 반복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이 다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형편없이 하는 것 같고 금방 우리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목회하면서 자꾸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정말 엉터리로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따라하라고. 문 목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럼 또 따라해주면 또 살짝 기분은 나쁘게 하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면 그 비판받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다 주님을 버려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어떤 소유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 사랑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 욕심을 가지시고 주님 내가 금년에 주님을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심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금년에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사명에 대한 제안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네,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세 번씩이나 물어보신 다음에 정말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양을. 야, 얼마나 주님께서 그 양을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양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도 다시 부르셔서 세 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만들어주신 다음에 사랑의 확증을 들으신 다음에 그 영혼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목표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볼 텐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해답을 함께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님도 사랑하고 그분의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일도 인정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게 사랑이니까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버리고 오세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난 당신만 마음에 들어. 당신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고 형제도 마음에 안 들고 당신이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어. 당신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만 갖고 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마음에 안 드는 그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양인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흐뭇하신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주님의 양인 동시에,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이 주님의 양인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또 예배할 수 없는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정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보이면 우리가 다 할 순 없지만 저분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금년에 한해 살아보시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요, 저 오늘 프랭카드에 걸린 글을 읽어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뭘 했어? 그러면 제가 주님의 사랑받는 영혼을 제가 위해서 위로했습니다. 그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다시 전도해서 집을 나간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주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직접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가 돌보는 것 참 귀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참 고마운 일이 있잖아요. 큰 어떤 고마움이 있을 때
그분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큰 거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찬스가 딱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찬스가 언제입니까? 그분의 자녀를 만났을 때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분 어린 자녀를 만나면 너 아무개 집사님의 아들이니? 예 맞아요. 일로와. 주머니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타서 만 원짜리 막 꺼내가지고 손에다 한 두 장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뺏길 거 알고 얘기를 안 했네. 지 혼자 다 까먹고 사먹. 그런데 여기 준 사람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은근히 말을 꺼냅니다. 지사님 내가 지난주에 지사님 애한테 용돈 좀 줬는데 얘기 안 해? 안 하는 거 뻔히 알고 안 했어. 그 집안에 가서 애는 이제 죽는 날이죠. 알거나 막거나 죽거나 말거나 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고 위로하고 끌어안아주면 그분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어요 나를 도와줬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지옥으로 끌려가는 주님을 떠나고 실족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은 그래서 딸마다 교회 문화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설득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다시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일이야말로 주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는 벌새라 그래. 벌새. 벌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기가 한 5cm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작은 새입니다. 뭐 나방이나 나비 크기 많았죠. 그럼 가장 큰 새는 뭔가 나르지 못하는 새는 뭐 타조라고 하기도 하지만 나르는 새 중에서는 알바트로스라 그럽니다. 날개를 피면 3m 정도 되는 크기니 새니 얼마나 거대한 새입니까? 그 큰 새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퀴즈입니다. 가장 난폭하고 공격적인 새는 어떤 새일까요? 가장 난폭하고 공격적인 새 다 싫어하는 새예요. 예. 그 새는 텃새라는 새입니다. 텃새. 이 텃새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습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텃새에 정말 상처받은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고 실족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명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는 다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텃새가 있다면 우리만 우리끼리란 문화가 있다면 가장 난폭하고 공격적인 그것이 새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의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새해에 주님께서 상처 입은 영혼도 보내주시고 가난한 영혼도 보내주시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할 정도로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때 주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사랑해야죠. 주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귀찮다고 시끄럽다고 하는 것처럼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참 상처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아유 엄마 아빠 잔소리 그만해 잔소리 그만. 그러면서 여자친구하고는 3시간씩 전화해요. 그거 볼 때 저걸 내가 진정 나왔습니까? 하나님 오 조그만 몇 마디도 듣기 싫어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금방 하루 종일 만났다고 오면서 또 전화통 붙들고, 그게 참 마음이 상처를 입죠. 세상의 음악도 좋아하고 세상의 어떤 자기가 즐기는 거 다 좋아하고 영화도 몇 시간씩 막 보면서 주님의 말씀 한 구절 읽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과연 네가 나를 그 사랑한다면 내 음성을 왜 이렇게 듣기 싫어하니? 주님의 음성 듣기 싫어서 집 나가버린 이 길 잃은 양처럼 왜 내 음성을 이렇게 듣기 싫어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식당에 가면 밥을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어떤 교육시설에 가면 내 기술을 배우려고 그 학원에 등록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워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세상 소리, 세상 정보, 막 그런 세상적인 얘기들 뭐 잠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주요한 대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주님 사랑의 방법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엔 원천 교육인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 사랑의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1독. 여러분 오늘 까똑까똑까똑 하고 갔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드라마 바이블 이제 듣는 겁니다. 클릭하면 10분에서 20분 사이 매일 갑니다. 그 계속 들으시면 뭐 운전하다가 듣고 설거지하다가 들으시고 일하시다가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어느 시간에 잠 주무시기 전에 들으시고 해서 그 듣는 거예요.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년 다 지나갈 때 1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구절씩 12구절 이제 계속 주보에도 낼 겁니다. 그리고 달력에도 그렇게 기록된 대로 그 12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1독 12구절을 암송하면 얼마? 내가 원천교회가 이제 진지하게 옮겨야 될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1년 다 보냈을 때 금년 성구영신예배 때 하나님 제가 성경 1독 드디어 했고요 내가 12구절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의 양이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이 아플 때 내가 아픔을 느껴야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어디 다쳐갖고 엄마 여기 아파요 보니까 피가 막 흘러, 아야 잠깐 있어봐라 엄마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 친구하고, 아 딸이 또 들어왔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질질 끌고 들어와서 엄마 나 다리 부러졌어, 아 좀 기다려 이게 테레비 드라마 이거 마저 봐야 돼 이러면은 얼마나 그 못된 엄마의 모습입니까? 잔인한 모습입니까? 사랑한다면 다 버려두고 그 아픈 몸이 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거지 막 가서 울면서 상처 치료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엄마들이요 아빠들이요 자식이 아픈 거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자식의 고통을 차라리 나한테 주세요.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아픈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세상의 모욕거리가 되고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겨져도 마음 아파할 줄 모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을 모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파할 때, 교회가 힘들어할 때 내가 힘들어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내가 같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란 이름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각 성도님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이 아파할 때 내가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화목하고 아름답게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서로를 고통받게 하는 아픔이 없는 정말 화목한 견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피 흘려서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하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듯이 피를 흘리셨듯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는 거. 여러분, 교회일하는 거 절대로 낭만적이지만 않습니다. 세상 일은 조금 힘들고 고달프고 모욕을 느끼고 정말 육체적으로 괴로워도 다음날 사표 여기다 두 개, 세 개 꽂아놓고 또 출근합니다. 왜? 생계가 걸려있으니까. 근데 교회는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요, 안 한다, 안 해.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생계에 안 걸려있으니까. 여러분, 생계에 걸리는 일보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교회 사랑이 되어야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슬림인 산자나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요, 이 소녀가 13살 때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음에 대한 열망이 커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15살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하루 다섯 번 이 무슬림들이 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무를 다 하지 않으니 너무나 화가 나서 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가혹하게 하는지 이 아이를 밧줄로 집에서 묶어가지고요 3년 동안 외출금지래. 3년 동안 밧줄로 묶은 것뿐이 아니라 구타를 시시때때로 해가지고 목이 관절이 어긋나고 어깨가 탈골이 되고 팔이 부러졌대요. 그렇게 구타를 하면서도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정말 입으로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성적 수치심까지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굽히지 않으니까 아주 난폭한 사람에게, 무슬림에게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신랑한테 또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고문 수준의 고문을 당하다가 그래도 복음을 굽히지 않으니 이혼을 당해버리고 길바닥에 쫓겨납니다. 정말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뭐 재단사 일을 좀 도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침례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매가 들어가더니 고개를 안 올려. 그래서 목사님, 야, 올라와, 올라와. 몇 번에도 안 올라오는. 그래서 목사님이 강제로 끄집어내고 막 혼을 냈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물속에 내가 잠겨서 내가 죄악된 몸이 다 죽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 이 세례를 하는데 물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물 속에서 계속 있고 싶어서 안 올라왔다고. 물 속에서 평생 듣지 못했던 사랑하는 정말 딸이라고 하는 그런 그를 끌어안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거기서 죽어도 좋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매에게 너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너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일찍 예수님 못 믿은 게 한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 돼지 우리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저는 그 더러운 돼지굴은 쳐다도 보지 않고 다시 생각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녀가 받은 사랑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예배 때마다 저 현수막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써있는 활자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개야, 내가 날 정말 사랑하니? 그때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한 영혼을 사랑했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사랑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